아직까지 이제 핵심 CPI가 물가가 확 안 빠지고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쉘터 주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자료입니다. 요거는 이제 네, 박영원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매일매일 저희가 글을 올리고 있어요. 아침 8시 전후에서 올리고 있는데 그 커뮤니티의 글 중에서 제가 오늘은 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글들만 좀 모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는 금년 2023년 12월 초에 FOMC 미팅에서 발표되어 있던 연준 금리 점도표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 잠시 잊으신 것 같은데 우리 현재 연준이 공식적으로 24년도에 일단은 연준 미팅 보팅 멤버들의 컨센서스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9월 달에 한 4.7 정도, 8 정도 있다가 평균적으로 4.5 정도에서 공식적으로는 금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24년 6월 달부터 해서 한 3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견해를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내려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간을 가지고 이제 내려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내년도만 그러니까 24년도 국한시킨 다음에 아직까지 연준 FOMC의 공식적인 FRB 금리의 어떤 로드맵은 6월 달부터 해서 3차례 0.25씩 내려서 0.75 정도 내리는 걸로 지금 현 시장은 그러니까 연준은 현재 컨센서스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최근에 시장은 굉장히 빨리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지금 거의 한 20bp, 150bp 그러니까 연준이 원래 12월 초 미팅에서 제시한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많은 금리 인하 폭과 그리고 횟수를 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좀 상당 부분 이제 우리가 견인한 게 이 얘기가 있겠죠. 빌레크만이 금리 뜰 때도 굉장히 크게 공헌을 했는데 이번 시장 금리 하락에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레크만이 금리 한 5% 근처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쇼커버링을 하면서 이제 금리 올라가는 포지션을 청산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라 저 예상을 했었고 또 반대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늘 연지 한 3.8까지 떨어졌죠. 4.3 정도 될 때 빌레크만이 1.4분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할 거라고 해서 이제 금리 인하를 베팅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많이 내려갔는데 우리가 이번 겪었죠. 이분의 말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전적으로 믿으실 필요는 없을 거고 단지 이제 그러니까 이 빌레크만 헤지펀드 대가신데 기본적으로 어떤 여건이 좀 일정 부분 성숙되면 거기에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제가 방금 직전에 연준의 공식 로드맵을 같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빌레크만이 1.4분기에 금리 인하를 베팅을 했다는 건 1.4분기 금리를 만약 인하한 다음에 현재 금리가 쭉 더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 시장 금리 내려갔는데 현실적으로 1.4분기에 금리를 인하를 아직까지 공식적 견해로 미루어 짐작하면 1.4분기 금리 인하는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이런 기대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너무 빌레크만의 어떤 이거에 의존해서 트레이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1.4분기에 지금 시장은 빠르면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생각해서 최근 기대감 때문에 최근 국채 시장 금리가 많이 내렸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1.4분기에 하지 않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더 높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우리가 가려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 점도표에 제가 그 두 가지 더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이제 GDP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연준이 발표한 거는 지금 9월달부터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거는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디렉션입니다. 9월달 대비해서 12월달 보면은 1.5, 1.4죠. 즉 적어도 이제 23년보다 24년이 어떤 경제는 더 둔화될 거라고 연준도 보고 있다는 거고 이게 좀 더 갈 때마다 약간 더 둔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물가죠. 물가는 코어 CPI에 보시면 연준이 참조하는 거는 우리가 타겟 인플레이션 결정할 때 코어 핵심 PCE를 보는데
PCE를 보면은 내년에 9월 달만 하다 2.6을 봤는데 2.4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연준이 공식적으로 미국의 물가는 내년 중에 내년 하반기나 또 연말 정도에 목표 물가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다는 견해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연준의 어떤 물가 전망이었고요. 실제로 그 우리가 물가 전망을 할 때 여기 이제 그 CPI죠. CPI가 여기 파란 색깔인데 이거의 선행 지표가 어떤 거냐면은 M2 통화량이죠. 통화량이 이렇게 통화량을 보면 통화량이 증가를 하면 물가도 올라가고 통화량 감소 물가도 감소를 하게 되는데 현재 통화량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레벨까지 갔다는 거죠. 왼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왼쪽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레벨까지 떨어졌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M2 통화량은 물가의 한 16개월이면 어떻게 되죠? 한 1년에 1년 반 선행 지표죠. 즉 이렇게 본다고 하면 현재 아직 3%대인 CPI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굉장히 2% 또는 2% 언덕까지도 빠질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거는 이런 통화량 증가 감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세를 띌 거라고 보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물가가 좀 아직까지 이제 핵심 CPI가 물가가 확 안 빠지고 있는데 그게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쉘터 주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도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알파인 매크로 독립서치 회사 자료이고요. 이 자료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지금 원래 이제 지금 여기 빨간 색깔, 파란 색깔이 이제 쉘터 CPI 부분이고 이제 아직 쉘터가 죄송합니다. 핵심 CPI가 아직 한 4% 근처에 있는데 핵심 CPI가 방금 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저희가 이제는 중하반기에는 한 2%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는데 현재 그렇게까지 안 떨어지고 4%까지 있는 이유는 주거 부분 CPI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그래서 주거 부분 CPI가 만약에 잡히면 전체 핵심 물가도 많이 잡힐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주거 부분 CPI의 선행 지표 성격이 여기 진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진로 인덱스가 먼저 떨어지면은 그게 이제 쉘터 부분 같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거 부분의 선행 지표를 가지고 핵심 CPI를 쉘터 부분의 선행 지표를 가지고 핵심 CPI를 다시 그려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연 중반 이후에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한 2% 아래로 떨어지죠. 그러면 이 선행 지표를 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니까 결국은 핵심 CPI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내년까지 이제 한 2% 근처에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게 사실 핵심 CPI 중에서 쉘터 부분을 제외하면 이미 핵심 물가가 한 2% 근처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 부분만 떨어지면 되는데 주거 부분의 선행 지표인 진로 인덱스를 가지고 이렇게 핵심 CPI를 다시 그려본 게 빨간 색깔인데 이렇게 그려보니까 2% 아래까지 내년 떨어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엔화 관련해서 이제 좀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흥미로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가 결국 엔화가 이제 강세로 가나 약세로 가냐일 때 지난 한 2, 3년간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로 가게 됐던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요게가 위로 갈수록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커진다는 얘기고요. 반면 이렇게 커질 때 보면은 엔 달러가 보시면 이 숫자가 계속 커지죠. 이 커진다는 거는 달러와 대비 엔화가 약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달러 대비 엔화 약세로 갔고 그러면 기가 막히게 딱딱 맞아요. 그래서 엔화가 아까 미국이 이렇게 물가가 잡힌다고 하면 미국 물가도 안정화될 것이고 그리고 엔화도 일본 내에서도 YCC가 내년 상반기 정도에 폐기될 것 같은데 이렇게 폐기가 되면은 양국의 금리 차이가 줄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아래로 떨어질 거다. 그러면은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쫙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는 됐고 못 고칠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단타의 관점보다는 적어도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의 호흡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미국 국채 관련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금년 중반 정도에 했을 때 미국의 수급이, 국채 수급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매도를 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 된 거라는 거를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좀 확인시켜 주는 얘기를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미국 국채의 매수 주체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는 미국 연준이 매수하는 거랑 그리고 가계, 그리고 이거는 기관 투자가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인인데요. 보시면은 여기가 검정색 실선이 이제 연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인데 이후 보시면은요.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은 초반에는 대다수의 주체가, 그러니까 개인들 빼고는 다 매도 방향이었죠.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기관 투자가라든지 외국인들 개인들 모두 다 오히려 순매수 방향입니다. 즉 지금 현재 미국 현 시점에 금년 하반기에 유일하게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는 건 연준이 QT 그죠? 퀀터티티브 타이트닝이라서 QT를 통해서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연준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네요. 연준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는 걸 제외하고는 특히 이제 미국 개인들과 그리고 기관 투자가 연준 미국 국채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우려했던 외국인들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매도가 아니라 순매도가 아니라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미국 국채 관련해서 외국 매도세를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전 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FRB 최근에 금리 떨어지는 것도 보면은 결국 연준 금리 선물이,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떨어졌는데, 근데 실제로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 그 채권의 만기별로 어떤 연준 금리와 상관성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난 한 60년간 데이터인데요. 보면은 미국의 1년 국채, 2년 국채, 10년 국채일 때 연준 금리 정책과 가장 상관성이 높은 국채는 장기 국채가 아니라 단기 국채가 가장 상관성이 높다. 우리가 상관성을 얘기할 때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1에 가까울수록 이 A란 변수가 움직였을 때 B가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 10년 국채 같은 경우는 상관성 0.28이고 단기는 0.68입니다. 즉 미국의 1년 미만 내지 한 2년 안쪽에 들어온 채권들은 연준 금리 정책의 디렉션이 꼭 이 해당하는 단기 국채의 금리 방향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반면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물론 연준 금리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 좀 더 다양한 거시 경제 변수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단기 금리가 미국 정책 금리 내린다고 했을 때 가장 확실한 거는 미국 단기 금리는 미국 국채 단기 시장 금리는 내릴 겁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그 메시지와 장기 채권은 연준 금리 인하가 전부가 아니다. 좀 더 다른 변수도 많다라는 걸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12월 들어서 자금 동향, 최근 한 1년간 채권들 자금 동향을 서머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요. 보실 때 요거는 전체 채권 섹터들의 자금 동향 흐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미국 중심, 미국 채권들 자금 동향이고, 요거는 글로벌 주식 동향이고요. 요거는 뭐죠? 이건 미국 주식 동향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주식과 글로벌 주식은 상반기까지 굉장히 좀 플랫하고 뭐 지지부진했는데 주로 하반기에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그러니까 들어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반면에 채권, 특히나 미국 중심의 채권과 글로벌 채권들은 자금 지속적으로 계속 유입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이 추세는 지속될 것 같고요. 채권 관련해서는요. 그리고 요걸 지역별로 나눠보면은 먼저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채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DM이라는 게 디벨롭드 마켓입니다. 선진국 채권 펀드고, 요거는 선진국 국채고요. 서버린이라는 거는 선진국 국채, 요거는 선진국의 인베스먼트 그레이드를 해서 투자 적격 채권입니다. 보면은 지난 1년 동안에 보면은 검정색과 빨간색 라인은 그대로 가죠. 참고로 여기 IG 안에는 국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매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그리고 국채도 계속 좀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선진국에 이제 미국 하일드 채권이죠. 하일드 채권이 투자 부적격 채권인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하일드 채권은 아직까지 자금이 추세적으로 순이익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갖고는 근데 내년에는 제가 하일드 채권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일드 채권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불행히도 국내 하일드 채권을 좀 체계적으로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 마생투를 활용하시면은 제가 하일드 채권 관련해서는 좀 아팠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제가 그 내년 초부터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쨌건 간에 이제 매크로가 어느 정도 바닥권이 왔을 때는 하일 채권 투자 타이밍 도래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실은 이제 금년도에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채권 주용 좋은 건 여전히 하일 채권이었으나 불구하고 글로벌 자금들이 아직까지는 하일 채권은 본격적으로 자금 유입되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유망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머징 마켓 채권인데 이머징 시장 볼게요. 이머징 마켓 시장 보면 아직은 전반적으로 이머징 하일드라든지 이머징 채권이 아직은 특히 금년 하반기에 보면 23년 하반기에 보면 자금 유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하반기에는 아직은 자금 순유출되고 있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글로벌 펀드나 글로벌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이머징 채권에 편입하고 있지 않은데 아마도 하일드 채권과 이머징 마켓 채권은 어떤 경기가 바닥권에 턴어라운드 할 시점부터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주식 못지않은 좋은 수익이 나올 겁니다. 아무튼 금년까지 이랬는데 아마 내년에 어떤 시점이 되면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타임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도 24년 한 해 제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자금 채권 관련 자금 동향에서 모니터링 할 거니까 저희 마생투와 같이 하시면 이렇게 글로벌 투자자와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를 잘 쫓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